물린 못 봤나? 밖에서 눈을 요리치트고 빨리 나오라고 난리인데 어찌 똥을 누겠나? 어우, 참말로 사람 살 때 못 된다 아이가. 주디 닥치라. 이게 다 너 때문인데. 그나마 여기도 좀 이따가 떠나야 된다며. 그러게 말이다. 제게 말인지 뭔지 안다고 여기 판자촌 다 없을 거라 카대. 그러면 이제 또 어디로 이사가노? 아랫집 호동이네는 봉천동으로 가고 뒷집 재성이네는 광주로 간다 카대. 전라도 광주? 경기도 광주. 경기도에도 광주가 있었나? 그렇단다. 거는 어떤데? 어떻게 뭐가 어떻노? 거기도 수호는 판자촌 학구방이지. 아버지 우리 창식 왔습니다. 니 벌써 제대했나? 예, 그동안 안녕히 계셨습니까? 마 오랜만에 봤으니 저 좀 받으이소. 오빠가 집을 몰라 약방으로 왔길래 같이 온 겁니다. 그 허리 다치셨다고 해. 괜찮습니까? 그래, 이제 아주 제대한 기가. 예, 지는 이제 완전 민간인입니다. 남자가 군대 나오면 사람 된다 카던데 니도 사람 됐나? 에이 아버지, 지도 이제 예전에 창식이가 아니라 얘. 그 말을 우쩜 있네. 이야, 우리 차이 많이 컸네. 에? 이번에 주입기 들어갔다며. 그래, 삼생이 언니가 보내줬다. 네 그 언니만까지 열심히 하고 그래. 어머니 또 한 건 했다면서. 그 얘긴 됐다. 아, 하여간에 우리 고막내 여자 대단하대. 에? 내 없이 심심해가 대신 일랬나? 너무 짓을 지가 마음에 놀리나? 그만들어 알소. 오랜만에 만나 와둘 그럽니까? 이 친구 춘식이는 월남가 돈 모아서 지부모한테 송아지 사주고 테레비도 보냈다 카더라. 이왕 지사 군대를 갈 거면 월남이나 갈 일이지.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래, 예. 그 가서 목숨 잃고 다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 마이소. 아, 3년 만에 집구석이라고 돌아왔는데 어찌 이럴 수가 있노? 응? 마 배고프다. 밥이나 둬. 잠시 니는 밭에 가봐라. 약방 오래 비우면 안 된다 아이가. 예, 그럼 지는 갈게. 예. 아, 어서 밥이나 갈래도. 장애, 니 오빠 라면 하나 끓여주거라. 웬일이야? 아버진? 방금 전 퇴근하셨어. 넌 퇴근 안 해? 아, 뭐 좀 봐야 할 게 있어서. 그나저나 오빠 교복 정말 멋있다. 멋있긴 입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입으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입고 다니는 거야. 당연하지. 아줌마가 오빠 서울대 가라고 얼마나 노심초사했는데 교복 입고 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뿌듯하시겠어. 고맙다. 뭐가? 어쨌든 내가 여기 오기까지 삼생이 니공이 제일 컸잖아. 새벽마다 나 잠 깨워주고 도시락 싸주고 늦은 밤까지 야참 챙겨주고. 삼생이 너 아니었음 힘든 수험생활 어떻게 했을까 싶다. 당연히 내 할 일 한 건데 뭐. 그러니까 쑥스럽네. 앞으로는 남의 공부 도와주지 말고 네 공부를 해. 나도 공부해. 알아. 소위 KS를 탄 나보다 삼생이 네가 공부 많이 했다는 거 누구보다 제일 잘 알지. 어떻게 국민학교도 못 마친 날 오빠하고 비교를 해. 아휴, 말도 안 돼. 식구들 뒤치다거리 그만하고 이제 네 공부를 해. 나도 공부한다니까. 혼자서 하는 공부